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2차 진술서, 그리고 보완한 진술서,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썬데이 저널에서 그 진술서 내용을 전체 다 전제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그 11건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진술서를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어요. 이 진술서에 있는 내용들, 예. 정확하게 언제쯤 이제 경험하신 일인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 진술서에 있는 이야기는 거기 선대로 네. 내가 1997년 5월 7일 조남부 회장을 만나면서 연회장에서 네. 이제 그 지금 그 김건희와 인연이 이제 그 상면이 처음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고전에 뭐 처음부터 뭐 그 이틀 전까지의 이야기까지 왜 거기까지 가게 된 그 사실도 내가 소상하게 다 뭐 열린공감에서 예, 다 이야기 아닙니다. 열린공감에서는 다 이야기 안 했는데 저 진술서에서는 뭐 저거 했죠. 그죠.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줄리에 직접 언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지면을 통해서 드러낸 그래 내 기사로 내 보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김영신이가 결혼하던 게 제1회 결혼식이 1999년 3월 28일 했으니까, 네. 그때까지 11번 만난 그 내가, 그거 말고 만나긴 더 만났죠. 같은 공간에서 스치면서 뭐 인사하는 이런 거 말고, 네. 내가 한 좌석에 앉아서 있었던 그 경우만 그 11분을 갖다가 이제 그 다 그 진술서에 담았고, 그 담으면서 그 진술하면서 수사관이 묻는 데 대해서 내가 나도 100% 확신 못하는 그런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나와서 다시 내가 그 지인들하고 이런 뭐 또 해보고 나도 기억을 좀 그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그건 이렇게 요렇게 됐다는 거 이제 그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추가로 이제 그 진술을 그 진술서에 담아가지고 그 이제 수사기관에다 제출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날짜가 딱 특정돼가 내가 아는 그 여러 건 중에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워낙 내가 태권도 행사 다음 날이니까 뭐 틀림없이 기억하는 거고 네. 결혼식은 뭐 결혼식장에 갖고 남아간 것이 아니고 지인들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지인들도 거기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 특별히 그것도 내 그때 갔을 때 그 성북순가 어디서 어떻게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 날짜까지 특정을 갖다가 나는 그것까지는 기억은 안 있는데 이제 경찰서 고발당하고 수사받으러 올라 그러니까 99년 봄에 결혼한 건 아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래 알아보니까 그날이 정확하게 그 3월 28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 답변한 겁니다. 99년 봄에 결혼한 예, 99년 그 3월까지도 예. 정확히 97년서부터 99년 봄까지 한 예. 2년 정도는 11차례 만났고 정확하게 다 예. 기억하고 있다는 예, 얘기인데 예. 최은순 씨가 왜 자꾸 회장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 했나요? 그 전시회 자체도 예. 그 김명신의 뭐 머리에서 다 나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시회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태권도 팀에서 도와줬죠. 그런 행사를 못 해봤잖아요. 그러네.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행사 전문가니까. 예. 예. 예 우리가 뭐. 큰 행사도 하고 뭐 내가 그때 만날 뭐 올림픽 할 때도 그래 뭐 저렇게 하는 내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개최하라고 그냥 띄주마 그냥 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해가 할 수 있는데 싶은 생각을 내가 입히려고 하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는 행사 전문가고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 옆에서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 좀 했던 사람들도 다 또 나름대로의 그까지 거 뭐 그 회랑의 그는 그림 전시회 정도는 누구나가 그렇죠. 기획하고 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한 거죠. 그 자체도 그게 생애 첫 전시회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첫 전시회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능력이 없어서 예. 주변 사람들 주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내장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예, 도와주고 이제 자기 도와주기도 하고. 그 도와주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걸 이제 짜가지고 조남욱 회장한테 이제 그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하고 조남욱 회장도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나 줄리를 김명신을 많이 띄워주려고 내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니까. 아 그러면 이 전시회 기획팀이 사실은 안혜우 회장님 주변 분들이 기획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뭐 딱히 전부를 아니다더라도 예. 뭐 아이디어 제공 같은 걸 이제 그쪽 이제 했는 거고. 했는 그러면 최은순 씨는 굉장히 고마웠겠네요. 아 그렇죠, 고맙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처음에 그 왔는데 그 뭐 작가라 그러고 뭐 전시회도 하고 그 어마무시한 뭐 재벌 회장부터 해가지고 권력자들이 와서 저 와서 와가지고 저 뭐야. 그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그림도 사주고 그림은 우리 팀이 하나만 샀는데 예. 그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오잖아요. 예. 이제 그 후원금 받는 금일봉. 거 금일봉들 다 내놓는 거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영신이가 그걸 통해가 배웠죠. 처음에는 몰라가 뭐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디스플레이 쪽에 깡통이었는데 네. 우리가 좀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 놓으라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회 공간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한 뭐 금전을 따지면 뭐 한 80% 하면 나머지는 그 뭐랍니까 그 인테리어가 한 20% 들어가요. 인테리어가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또 사람 되어서 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후원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똑같이 하잖아요. 용산대고 관저고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네. 못 벗어납니다. 아. 그걸 내가 제2차 진술서에 그걸 써냈는데, 예. 그 정리가 빨리 경찰에 내일 모레까지 된다고 해가 그 부분은 이제 한 6, 7쪽 이상을 띄워버리고, 예. 딴 사람이 정리 냈어요. 내가 거기에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나의 경우, 예. 최순실의 경우, 예. 김건희의 경우, 이 세 예. 경우를 쓰면서, 예. 예.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면서 사회의 지위를 처음 얻은 지위 있잖아요. 사회의 지위. 이걸 네. 못 벗어나요. 나는 태권도 하려고 한 사람이야. 절대 아니에요. 최순실이 경우도 똑같아요. 최순실이 아버지 최태민 씨는 그 전부터 잘 알고 내가 알거든요. 네. 그것도 걔가 제일 먼저 사회적 지위가 얻은 게 어딨냐면 1978년 여의도에서 우리가 청와대 돈을 받아가고 한마음 뭐 네. 운동본부 총재 네. 박근혜하고 총재 명예총재 할 때 태권도 대회를 해서 충주 태권도 대회라고 그때 본부석에 나와가 내가 나대기를 내가 뭐라 그러니까 총재 비서요 이놈 자식 어린 놈이 무슨 총재 비서냐 이러니까 아니요 난 대학생이에요 이러면서 아들, 그 딸,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냐고. 아가지고 내가 그 뒤에 이제 최태민 씨가 왔거나, 아이고, 이 똥똥한 딸 줬다니까. 최순실이가 입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때 막, 그러니까 애들, 요 비서니까 박수 한번 쳐주라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에 꼽혀본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맨날 뭐 체육하는데 하고 말 한마디 사는 거 그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처음 얻어버리면. 그게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지금 딩건이도 역시 김명신인 줄리 시절에 처음 전시회에서 각광을 받아보고 예, 사람들이 재벌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돈 내고 증거 와가지고 김명신 뭐 교수라 그러고 뭐 줄리 작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때 막 대학원 1학년인가 뭐 대학 그랬을 건데 하여튼 뭐 막 그래주니까 대학원 1학년짜리가 예. 그러니까 막 너무 뭐 돋보이도 너무 돋보여가지고 아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그 다음 그 인생 형로가 거의 못 벗어나가지고 내 거기 가는 거지 가는 거였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 당연히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예. 그걸 그렇게 돋보이게 해준 세팅을 해준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팀이니까 태권도 같은 이제 그 팀들이 얘가 그날도 그 뭐지 그 본부석 뭐 탁자도 여기 딴 데 갖다 놓고 이래서 내가 좀 들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들여다가 이제 그 제자리 좀 이제 세팅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저런 걸 많이 도와줬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서 자꾸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리고 스테이크를 사주시겠다고 뭐 이랬는데 스테이크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답답해요. 미안하고 찾아오가 나 이제 눈물이 글썽거리면 그때만 해도 최원순 씨는 좀 그래도 아직 시골 안악의 그런 게 있었어요. 옷은 잘 차려입었다고 차려입었는 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연변 스타일 비슷하게 입고 그다음 99년도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최은순 씨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남아가면 회장님 두 손을 부여잡고 나도 영 부담스러워. 그래서 만나기도 그래서 되도록 안 만났는데 그래도 내가 나중에는
그 바람 그 건으로 해가지고 그 저 그 김명시하고 같이 살던 건 그 저 뭐지 그 당시에 그 남양주 그 저 뭐야 화도 그 금남리 그 집까지도 내가 가가지고 또 갔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진술서에 빠졌는 걸 상세하게 뭐 진술이 안 되게가 내가 상세하게 다 진술할 수 있는데 스케치도 할 수 있다. 그 11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가서 안 묻더라고 수사관들이. 그래서 내가 2차 진술서에서는 재원순이 들어가서 거실이 어떤 형태며 어느 쪽 방향을 틀면 장식장이 있고 뭐가 있고 내가 아주 그 상세하게 다시 써가지고 저 제출한 거죠. 그걸 그래서.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걸 왜 기억해요? 지금 김명식이 내려왔던 그 잠옷을 이해가 아닌데 잠옷 색깔 그 무늬까지 기억 다 해요. 그걸 왜 기억을 못해요? 그 집에 갔을 때 김명식은 자고 있었고 그래서 회장님 오셨는데 빨리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부시시하게 내려왔는데 잠옷 입고 있었다 그런 얘기. 예. 그 잠옷 입고 있었죠. 걔는 뭐 낮에는 자는 모양이야. 그 당시. 일단 그 굉장히 썬데이 저널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그 만남 부분, 이 만남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진술서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그 그림들이 잘 안 그려지는 분이 있거든요. 선데이 전화를 읽어본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내 진술서가 뭐 했다는데 내가 그 누가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디서 기자가 자꾸 네. 자기도 한부 돌라고. 아니 나는 선데이 전화에 내가 뭘 뭐 진술을 제공한 일도 없고 거기라고 기자라고 해가 내가 뭐 전화 통화한 일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한 일이 없다. 그쪽하고 어떻게 그걸 얻었을까요? 아니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뭐 입수 과정이 어떻게 된지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런 게 낫다니까. 내가 뭐 진술서 원본 뭐 갖고 있고 내 머리에 다 들어있은 사람이 그거 볼 필요도 없으니까 보지는 아니했는데. 연회장이 이제 그 두 가지 연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조남무 회장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VIP들이 가가 모의가 하는 데는 그 별관이죠. 조그만한 그 저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그 저 옥탑까지 다 합치면 6층택인데 네. 거기에 이제 연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조남욱 패밀리로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굳을 만한 이런 사람들은 그 따로 모아가지고 르네상스 호텔 저 한실 온돌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침대방 양식은 많이 있어요. 방에 이거 서 있도록이 네. 많은데 그거는 몇 개 없어요. 내가 알기로 세 개인가 네 개인가밖에 없어요. 그거. 온돌방 스위트룸. 스위트룸 예. 그러니까 이제 온돌방 스위트룸은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앞쪽에는 이제 그 책상 하나 있고 사무실 공간인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저 당연히 그 소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네. 그 저 손님 맞는 응집. 그리고 침실 공간은 저쪽에 가운데 이제 그 미닫이 문이 그 열리는 미닫이 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미닫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이제 역시 그 이제 평상 그 바닥이 똑같으니까 평평하게 그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이 두툼한 요 담요고 요 하나 깔아놓고 거기 자고 하는 데거든요. 그때 이 호텔에 가서 그런데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 말하면 이제 VVIP 연회장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거기는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 밴드도 올 뿐도 아니고 뭐 여자들도 다 그리 조달하고 그쪽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술 같은 걸 해가지고 용을 버리는데 그러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스카이라운지라 그래가 그래서 거기 대기하면 뭐 연락병이 온다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식들 이거 무슨 스파이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간 뭐 온다니까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 올라가니까 꼭대기층이 그건 또 희한한 게 그 이상 그 저 르네상스는 남아도 르네상스는 꼭대기층이 아니라 없어요. 스카이 예. 라운지가. 그 뭐 호라이저인가 그 클럽이 있는데 방을 이래 맞으나 지금도 창호가 기억에 창호가 이렇게 그 우리 이제 뭐야 그 옛날 한옥들 그 창호 그런 걸 이렇게 다 창호가 되어 있는 그 칸칸이 막혀 있는 뭐 그래서 거기는 아니고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아 이 스카이 라운지는 아 이거 아니고 여기 아래층인가 뭐 한층인가 한 층인가 밑에 두 층인가 모르겠어요 밑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밑 내려왔죠 그 가니까 아, 두 층, 그래. 21층인 것 같아요. 21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그리고 21층, 거기서 이제, 그거 갔더니 벌써 한 팀이 이래 와 있는데, 그거 보니 아는 남면 있는 사람이 있어. 연회장에서 보니까. 국세청 등이 공직자들이, 공직자 모임이에요.
또 요 한 팀이 또 있더라고. 한 팀 보니까 그 한 팀들은 검사들이야. 검사는 예. 보면 알거든. 그, 예. 그 사람들은 쓸데없이 눈에 힘주고 이런 거 있고 예. 막 이랬거든. 맞아요. 스타일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예. 표정들로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뭐 부장인가 내가 와가지고 뭐 그 검사 중에 그 좀 간부는 내가 그냥 인사하고 하니까 목님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일 적어. 우리가 다섯 명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은 좀 열 몇 명 뭐 이쪽은 뭐 한 그건 한 20명도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따로따로 이제 모여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못 타니까 걸어서 내려가면 바로라 해가지고 이제 저 우르르 걸어가 내려가. 내려가니까 이제 또 내려가가 이제 복도에 가 이제 팀별로 이제 이거 태권도 우리 팀은 몇 명 안 되면 제일 끝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앞에 중간에 있고 뭐 앞에 그 뭐 국세청 등등 해가지고 또 한 팀 있고 팀마다 안내자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그 팀 끌고 이제 어느 방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각자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온돌방 예, 온돌방을 이제 가서 가니까 네. 이제 그 뭐지 뭐 카트 차에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뭐라냐면 술도 싣고 오고 뭐 안주도 싣고 오고 뭐 그 뭐지 점 호마이크 상인가 네. 그 밑에다 둥게둥게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그걸 깔아놓고 이제 술상을 다 처리고 세팅을 이래 하더라고 하고 네. 아가씨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아가씨가 들어왔어. 그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그게 이제 김명신이야. 준지가 네.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으니까 보니까 약간 좀 멈칫 쳐다보더니만. 그, 이제, 그, 내 앞에 앉았어, 이제.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네 명 앉아라, 이렇게, 이제, 방석 위에 앉아 있으니까, 마주 보고, 이제, 여자들이 하나씩, 이제, 왔는데. 네. 그래,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더니까. 두 번째 봤지만, 내가 보니까, 나는 이상하게 걔만 보면, 막, 빨리 도망가고 싶어, 이상하게. 그래서. 예, 예. 그것도 또 말하는 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 내가 좀, 뭐라는 좀, 우리가 또 그런 거 지나가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되게 좀 틀리면 한마디씩 하고 하는 성격이 돼가지고 네. 파트너를 정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다가 와가 뭐 노래한다고 뭐 기타 치는 사람이 하나 뭐 하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거든. 그 네. 뭐 아니면 뭐 짝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뭐 좀 이렇게 흥겹게 노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 이래가, 분위기 이래가 안 된다면서 자기가 그 사다리를 그려가 사다리 타기로 이제 얘가 이제 뽑는다고 남자 네. 여자 짝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률이 낮으니까, 네 명이니까, 김명신이 대신에 딴 사람 파트너 하면 저녁에 술 좀 더 먹고 갈까 싶은데, 원래 내 조남욱 회장이 저게 좀 파트너, 우리 둘이는 또 빼버리네. 저거 세 명끼리만 해. 그러니까 뭐, 파디만 이렇게 옆으로 앉혀라. 그래가 아마 짝을 맞춰가지고 논다. 이래. 그러니까 놀러보니, 아이, 나 흥도 별로 나지도 않고 난 좀 있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내일 중요한 일도 있고 해서 핑계를 대고 일났지. 나 간다고. 아. 그때 뭐 줄리가 기분이 좋게 했겠어요. 기분도 더럽겠지. 뺀지 맞은 느낌이니까. 뺀지 맞았으니까 사실은 네. 또. 간다니까 막 따라 나와가 가지 마라 그러고 일행이 가면 판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어쩌고 하더라고. 아니 판 뭐 깨지나 마나 뭐 그럼 내가 뭐 자네들 뭐 판 맞추려고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니까 뭐 그냥 가 그 대신 내일 미안하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회장은 내가 살게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가 이제 로비가 거기는 1층이야 2층이라 2층 로비에 있는 거기 뭐지 그 커피숍에서 그 있는데 두 명이 와 있고 한 명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왜 한 명 어디 갔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근데 어제 같이 있었잖아. 나는 먼저 갔지만 이러니까 아니 자기들도 회장님 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판이 막 시들시들하고 깨져가지고 뭐 우리 자기들도 일어나고 아가씨도 다 가고 뭐 이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 그러냐고. 근데 한 명은 전화해보나 전화해도 안 되고 뭐 객실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한다 그러더라고. 아 뭐 저 우리 회장님의 일행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해보고 그러면 내가 저 프론데스크에 하든지 연락을 해가고 사람을 갖다가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지 무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몸이 좋고 힘도 그 뭐야 꼭 새벽에 조깅하고 그래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건강하고 네. 언제 새벽까지 일어나. 그런데 안 일어났다. 나중에 그때는 뭐 해가 고나있다가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전심 쪽이 오히려 가까울 지점도 그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만 아 그게 아니고 혹시나 그 뭐 자고 있는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깨우기도 그렇고 뭐 갑자기 그 퀸 하나 자기가 하나 갖고 있다 이러더라고. 누가 그 일행이. 그래가지고 그 퀸을 가지고 가보라니까 아이고 또 혹시 지금 뭐 형편도 모르는데 상황을 모르는데 가시 가가지고 하다가 지 요 그건 이제 제일 더 밑에 해야 되니까 아. 뭐를 갈까 싶으니까 나보고 이제 가보시라고. 회장님이 가보시는 게 뭐 어 그럼 내가 가보지. 그럼 이제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뭐 뭐 그 객실 문 앞에는 조남욱 회장이 와인 뭐 두 병 그 선물해가 뭐 카드 꼽아놓고 명함 꼽아놓고 뭐 인사말 쓰고 뭐 이런 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놓고 몇 분 해도 안 일어나 그랑 아, 소리가 없어. 그래 내가 키를 따고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남녀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여자는 앞쪽, 이 남자는 저쪽 뒤쪽에 있는데 하나는 뭐 헛입으로 다 일어나가 빨가벗고 저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남자는 또, 그 뭐지, 헛입을 또, 똘똘 말아가지고, 배 위에 딱, 그래, 똘똘 말아가, 말린 거, 말린 입을 배 위에 얹어,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 그래서. 아, 민망하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그 전날 묵은 그, 이제 안 치워놓으니까, 뭐, 술병하고, 뭐, 안주하고, 뭐, 이쪽에 막, 그 옛날 그 술상이 그대로 있는 거래. 그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 왼발인가 싶어. 하여간 구두에 그 뭐 밑에 있던 술병이 이제 나오다가, 아니, 나도 좀 당황하니까 빨리 나오려 하다가. 걸렸죠. 걸렸어. 그러니까 소리가, 뭐 말하자면, 쨍그락 뭐 하고 소리가 나니까. 어, 뭐 있던 줄리가 이제 그,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뭐, 무슨 소리인가 한마디 하더니 뭐, 그 뭐, 그 소리 한마디 하더니 뭐, 혼입을 덮어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인도 그저 줄리가 무슨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때 이제 잠이 깨가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그러고 이제 손짓만 내려와라 이러고 이제 내려왔지 이거. 그게 이제 있고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내려 싣고 내려와 가지고 그러고 내가 뭐 물어본 거지 이거. 그 어찌 그 새벽까지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그랬냐니까 줄리한테 안 뭐 뭐 아침까지 시달려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같이 왔던 거, 그 같이 있는 애들이 그 몇 번이나 시달렸는데 가니 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때 눈 붙였다 그래 잠깐. 그것도 생생하게 다 기억을. 예,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그 뭐 해장국 사주시고. 해장국 사는데 콩나물 해장국이 뭔데 뭐 콩나물에다 대가리 쳐받고 막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천하장사인데, 이게 왜 이리 돼버렸는데, 사람이 영필이 나더라고. 올라가라고, 이제 다시 가고, 뭐. 그 이야기가 다예요, 그게. 예. 자, 그 얘기가 그 유명한, 니체 여사가 된 그런, 얘기였군요. 지금, 그때 사람들이 다 연락이 되시잖아요.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시고 이랬던 분들 다 되진 않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입을 닫고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상금이나 되게 많이 걸어놓고 오는 사람 돈 준다고 하면 무지하게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3차 진술서는 그러니까 새로 추가해서 낸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 2차로 낸 것들을 보완해서 낸 거죠. 약 보완한 거죠. 예.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없다는 식으로 좀 약간 네.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완해서 내신 건데. 디테일 묻지도 안 했어요, 또. 아, 묻지도 안 했어. 예, 예. 그래서 근데 본인이 직접 예, 예. 예, 하신 건데.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번 만남들의 각각에 대해서 다 예.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그 경험들을 한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예, 예. 그 외에도 그러면 그 결혼식 때까지 예. 만날 때 전부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술이나 이런 연애가 있을 때 만나신 거 외에는 없어요? 식당에 밥 먹는 게 만났는 게 세 번이고 예. 그 조남우 회장하고가 예. 두 번, 최은순이 하고 등등이 합쳐가지고 우리 예. 먹은 게 50밥인 거. 전시회 관련이 또 세 번이야. 그러니까 전시회 그 점에 가서 1층 회랑에서 그 전시회 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원수에 그게 고맙다고 이제 그 초청 밥 산다고 해가지고 뭐 그 레스토랑에서 내나 그 호텔에서 밥을 샀고,
그때 또 그 다음에는 꼭 이제 나를 보고 자기 집에다 또 초청을 했거든. 예. 또 이제 거기 가서 그 전시에 연관돼요. 그래서 최은수하고 연달아 세 번 만난 거죠. 집에 가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세 번 만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은 뭐냐면 연애죠. 연애. 아까처럼 와가지고 연애장에 그 6층에 갔던 거 예. 아니면 소위트 룸에서 했던 거. 예. 소위트 룸에 첫날은 그랬고 다음날 가서 이제 예. 그 상황. 그게 또 세 번이고. 예. 그는 그러면 이제 9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줄리 결혼식 하나하나 가는 거 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혼자 있고 이러니까 옛날에 줄리 제일 처음에 그 조남욱 연회장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연락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연락을 받아 그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98년도, 겨울인데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는 뭐 결혼했고, 명신이도 이제 내년 3월 되면 결혼한다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만난 것이 이제 그 두 번, 그 결혼식하고 그 친구, 그래 전부 11번을 만난 겁니다. 11번 만난 거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또 두 번을 더 만났고. 네, 더 만났는데. 그건 뭐, 나중에. 아, 그거는 지금은, 그 내가 그 진술서에 차마 더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김명신은 제1의 결혼식이 뭐 결혼식에 이제 막 깨어지고 다시 명신 보감으로 회귀했다. 노래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이제 재판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쫙 알려지게 되면 그 예. 재판에서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실은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그리고 지금은 뭐 그 공판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뭐 말이나 진술 이런 것 자체는 그게 뭐 기밀이 될 수도 없을 것 뿐더러 이제 그걸로 했다고 뭐 명예훼손을 되는 경우도 아닐 것이고. 왜 기소를 할까요, 근데? 그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예. 진정한 공개 재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는 배심원들을 두고 하는 예. 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진 거죠? 10월 13일날 기일이 정해졌으니까 예. 오전 10시에 그때 가면 이제 국민참여재판 뭐 등에 대해서 그게 그때 가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정말 이거는 전 세계로 또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수사 기록상에 붙어 있고 수사에 특정한 말하자면 판검사만 볼 수 있는 문건들이 이제 전부 모든 수사 기록과 그 내가 진술한 모든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배심원단에게 이제 전부 공유하게 되니까 예. 이제 파장이 좀 이제. 좀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돈과 권력으로 이걸 다 누를 수 있다. 판사들도 내 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배심원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심원들까지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어쩌면 점점 발전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이제 뭐 관종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거 네. 자체도 뭐 즐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내가 수사기관에 할 때 누가 묻더라고 수첩서에서 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회장 만나니까 네. 그런데도 그 나를 대하는 게 그냥 인사하고 일을 하느냐 이게 그렇지 인사하고 그러지 뭐 걔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남들이 생각하면 아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창피하고 그래서 아니, 피하고 아이고 창피한 그런 건 없어요 아 이건 그 당시로 봐서도 일단 그 성관계 쪽에는 윤리 도덕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다는 거 이 말을 살려도 될까요 뭐가 방송에서 뭐 해도 돼요. 뭐 뭐. 또 그것도 또 하나 걸라도 기소하려고 나중에 한 나중에 그럴까 봐. 그럼 나중에 회장님을 좀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편집해도 나중에 또 하세요.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오히려 우리가 새칭 그 표현대로 간이 부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왔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 뇌로 하나가 손상이 있든지 뭐, 나는 그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자꾸 지금. 김건희 본인을 봐서 백해무익할 것인데. 아니, 이건 윤석열한테도 더더욱 백해무익하죠. 빨리 덮어버리는 게 낫지, 남편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참, 그거 잘 알면서. 잘 알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요, 아니요. 예. 그 당시에 줄리하고 하여튼 뭐 사귄다든지 이랬던 남자는 거의 다 줄리의 노예가 돼요. 노예라니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욕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 우리 회장님, 이 재판이나 이런 그 앞으로의 좀 고초를 겪으실 텐데, 고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그냥 심정, 좀 그런 부분들만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기소된 사람 중에 내가 제일 경미해요. 그렇습니다. 아, 세령이라고 불리는 그분도 기소가 됐잖아요. 아, 예, 예. 그건 이제 좀 더. 뭐 좀 더 세요? 좀 더 세게 넣어놨는데, 예. 나는 아주 그, 아까 그, 저, 뭐, 공소장 그게 전, 뭐, 여섯 줄 된 게 몽땅 그게 전부인데, 예.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를 들면, 그, 무죄가 아니고, 야, 조금이라도 유죄 쪽에라도 걸리면,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 말하자면 그 유죄가 다 될 뿐더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뭐 지금 뭐 직접 수사하려고 검찰이 다 공범으로 다 넣어놨어요. 공소장에는 표시가 없어요. 없는데 저 공소장에도 그냥 뭐 이름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전부 서초수에서부터 벌써 뭐 공범으로 해가지고 저 기소 의견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그 나는 내가 그 뭐 제목이 적고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하자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아주 뭐 말하자면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방파제 구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 열심히 이제 그 국민 참여 재판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예. 그 설득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예.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경험에 따른 경험칙에 따른 뭐 사건이면 네. 좀 이해도가 빠를 건데 줄리였던 당시에 김건희를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가 네. 그 사람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오히려 여기 같이 기소됐던 사람들 기자들 보면 나는 내가 단순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내가 오늘도, 뭐, 그런, 어제도 누구랑 적어나 하면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안 해오기 요 두 건 뿐이라고 하면 이건 간단하다. 요 두 개.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으면 이뚝이 무너지고 하면, 여기에 관계됐던 모든 언론, 모든 유튜브가 전부 다 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 지금 직접 하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말은 혼자도 혼자도 아니고 하니까 변호인단 변호사나 변호인단 이것도 구성하는 것도 아주 말하자면 심려를 다해가지고 예.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저쪽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슷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뭐 99대 1 정도가 돼야 뭐 우리가 성사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함께 연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혜욱 회장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 여기도 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들한테 말씀도 우리가 지금 워낙 대통령 권력과의 말하자면 싸움이기 때다 보니까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유. 선뜻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뭐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말하자면 강직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막 결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서기도 힘든 상태니까 그런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추천하고 해서 가지고 많은 그 법조 변호사들이 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담을 나눴는데요. 정말 좋은 일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일이 잘 해결된 이후에 진짜 다시 더 편하게 한번 대담을 나눠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